세뱃돈 같은 걸 생각하실 때 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엄마 통장이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 통장을 선호한다는 건 뭐냐면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가외돈 투자로 돌리고 그다음에 일부 정도에서 재량을 해서 안 되면 기부 같은 걸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아이 통장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세뱃돈을 밟으면 아이 손잡고 가가지고 네. 아이가 직접 입금하게 맞아요. 하고 자기가 확인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방에 네. 통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도 아 이게 엄마가 꿀떡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내 돈이구나 네. 그리고 이게 쌓여가는구나 이런 기쁨도 알게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요. 그 통장 만들 때 이런 분도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부자분이신데 같이 가요 손잡고는. 근데 거기서 부터는 안 도와줘요. 아, 나머지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물어봐서 스스로 만들고 절차를. 스스로 하는 과정을 한번 더 겪어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왜냐하면 몸으로 느끼는 거와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통장 만든 것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